안녕하세요. 쇼미더즈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히트는요. 짠! 깁스에서 나왔습니다. 일렉 하드 케이스, 레스폴 하드쉘 케이스입니다. 가격대는 25만 6천원이고요. 깁슨사에서 보급용으로 나온 오리지널 깁슨에 그런 딸려오는 하드케이스랑은 좀 다른 거예요. 여기 깁슨 로고 밑에 기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오리지널하고 약간 차별을 둔 그런 하드케이스입니다. 레스폴 전용 하드케이스고요.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네. 겉에 재질이 가죽으로 다 감싸인 느낌이나 재질 그리고 안쪽 마감까지 좀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 기어로 좀 뭔가 구별을 해놓은 듯한 느낌? 네. 안에도 유무로요. 굉장히 두텁게 다 마감 처리되어 있고요. 폼도 굉장히 두툼하게 되어 있어요. 네. 튼튼한 하드케이스 하면 또 깁슨. 또 깁슨 얘가 무거우니까 그만큼 더 잘 보호가 돼야 되는데 좀 중점을 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정말 딱 맞네요. 와, 이거 진짜 한치 오차도 없이 딱 맞네요. 와, 네, 안쪽에 액세서리 수납할 수 있는 이 주머니 공간이 있고요. 정말 와, 이거 무슨 짜인 것처럼 있잖아요. 정말 딱 맞는 느낌이 굉장히 심해요. 네. 기타 보관 되게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짠. 저도 이제 조만간에 일본을 가는데 저는 깁슨 이 여기에다가 PRS를 넣어서 가요. 들어가더라고요. 네. 무게도 뭐 적당하고 워낙 깁슨이 무겁기 때문에 이 정도 무게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깁슨에서 나온 깁슨 레스폴 전용 하드케이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.